마침내 연합군이 들어와서 수용소에서의 생활에서 해방되는 듯하죠. 독일 군인들은 불이 나게 달아나고 수용소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급하게 아내를 찾는 기도는 아들에게 게임 마지막은 정말 잘 숨어 있어야 한다면서 눈만 겨우 보이는 곳에 아들을 숨기고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독일 군에게 발각되죠.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운명을 감지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아버지 귀도의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아들이 숨어 있는 곳을 지나며 그 안에서 밖의 상황을 살펴볼 아들을 향해 죽으러 가면서 끝까지 재미있는 걸음과 윙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죠. 다음 날 독일군이 다 떠나고 잘 숨어있던 귀도가 비어버린 수용소에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연합군의 탱크 한 대가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죠. 아들 조슈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였어. 아빠 말이 맞았어. 이 영화를 통해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이 왜 인생은 아름다워일까요?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로를 앞에 두고 인생은 아름다워. 자, 여러분은 이 가로 안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혹은 아직까지는 살아보니 이것도 있겠죠. 나의 인생은 아름다워. 등등. 여러분들만의 단어를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거는 어떠신가요? 인생은 뭐뭐뭐뭐, 괄호. 아름다워 단어를 빈칸으로 해두고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나만의 단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어떠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궁극적인 질문을 해주는 영화가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로 정말 많은 울림을 주죠. 썰물 같은 영화가 있고 밀물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안에 있던 누적된 힘든 마음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영화가 있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내적인 힘을 가득 채워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썰물과 밀물을 동시에 만들어주죠. 정화와 동시에 가득 내면의 힘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향해 애정을 보냅니다. 애정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유일한 나만의 인생이니까요.